근데 난초를 지금 처음 하러 오신 거예요? 네. 저 아예 생초보죠. 그. 생초보? 네. 그러면 해커스로 가야지. 아. 이게 진짜 잘 만들었다고? 네. 저희가 만들었어요. 진짜 직접 손으로. 고장이. 얘는 뭐 강아지예요? 네. 댕댕이? 네. 얘는 고양이고. 아, 이거 고양이 발이네? 네. 그럼 이거네. 아니, 얘가 잠깐인가요? 아, 그러면 여기다 심을 란을 골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난초를 지금 처음 하러 오신 거예요? 네. 저 아예 생초보죠. 그. 생초보? 네. 그러면 해커스로 가야지. 아. 왕초보야나. 일단 난초를 골라야 되겠네요. 어, 그렇죠. 그러면 근데 오늘 고른 난초는 너무 비싼 게 아니면 내가 그냥 전집사들한테 제공. 어, 진짜요? 와. 너무 큰 걸 고르면 좀 이따 전습생들에서 이게 신기가 어려워. 형 골라보세요. 내가 추천하기에는 이제 요게 조금 색깔도 많이 나오고 이게 화려하잖아요. 본인이 선택하시고. 한 분은 이제 서출도나 뭐 천해복면 이런 게 좋은데 큰 걸로 해가지고 또 선물도 할 겸 해가지고. 조금 싼 거 위주로 고르시는 거죠? 아니요, 이거 최소 한 7만원 가는데 선물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사실은 서출도인데 얘가 일자로 세면 은세계라는 게 비해서 한 30만 원짜리가 돼.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발전하면 30, 발전 안 하면 7만 원짜리. 우리 두 번째 배우러 오신 분은 은세계가 기대되는 서출도. 네. 이건 뭐라고요? 요거는 부합. 네, 요거는 서출도. 그러면 수태를 이제 뽑아주세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네. 빼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수태를 풀어요. 다 풀어서 여기다가 뿌리 안 다치게 잘. 너네가 남조 TV를 봤으면은 이제 푸는 방법도 알 거라고 생각해. 안 본 줄은.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방석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태봉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놓고 요거를 하나씩 이제 꽂아요. 이렇게 요걸 딱 덮을 만큼 이렇게 호떡 크기보다 조금 크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갖다 그렇죠 해서. 이렇게 하면서 아래에 흘러내린 것들을 이렇게 올려. 네, 그렇죠. 꽉꽉 하고 올리고 손을 딱 놔버리면 이게 다시 부풀어 올라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자, 자. 점점 왜 풀어지죠? 네, 자꾸 이게 손을 해주셨던 거? 손을 놔서 손을 놓으면 안 되고 이렇게 손을 항상 한 손은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아니, 왜 뺨을 때려? 너무 스피드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까 골라준 난을 올립니다. 뿌리를 이렇게 내려줘요. 자, 이렇게 만들으세요. 좋아. 어, 그냥 자동으로 되네. 그거는 아주 운 좋은 걸 골랐어요. 체력이. 네, 그 다음에. 네. 이게 뿌리가 겹치지 않게 이렇게 가랑이를 이렇게 조금씩.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수태를 이렇게 잡으세요. 120도.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위로 올라와서 기둥에다 딱 붙여주고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세요. 위로 올라가서. 아니, 아니. 왼손을 놓으면 안 되고 요거 꽉 잡고 있어야 돼. 여기서 엄청 내리고. 예, 그 다음에 일로 넘어와. 지금 잘못 갔는데, 그때 보신 아이가. 그 다음은 이제 다시 또 긴 걸 잡아서 그 옆으로, 그 옆 다시 잡아서. 자, 괜찮아요. 원래 초보 때는 잘 끊어져요. 눈 올라가요. 그냥 내려가요. 대각선으로.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칸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옆으로 가요. 네 번을 옆으로 가세요. 네 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180도 딱 돌려. 그럼 반대쪽이 또 와. 이제 없죠? 네. 그 반대쪽을 또 와. 어떻게 두고 지금까지 할 만한가요? 일단은 체리미는 근데 그 밑에가 다 죽어간다 애들이. 죽은 거 주셨네요. 자, 일단은 잘 됐어요. 저렇게 손을 놔버리면 이제 이게 다 풀어져요. 그래서 항상 손은 잡고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죠. 재미는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네. 예. 아, 이제 여기서 선생님의 약간 기술이 일단 시간 관계상 들어가면 네. 여기까지 아주 잘했어요. 근데 뿌리가 이제 군데군데 보이잖아요. 긴 걸 가지고 자 이제 몇 번만 돌리면 이게 싹 사라져요. 자, 이렇게. 자, 괜찮아요. 원래 초보 때는 잘 끊어져요. 그 다음에 네, 요거를 이렇게 손을 내려가면서 없어졌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점점 이뻐지죠? 네. 몇 번 만졌을 뿐인데 이렇게 그 마지막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 또 이분 도와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뿌리가 몇 군데 남았죠. 이런 것도 이렇게 막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요거 이렇게 칸이 자동으로 이렇게
이렇게. 거기 수태 비싼 수태라서 장난치시면 안 돼요. 아주 그러니까 가장 적은 수태로 이걸 뿌리를 안 보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저투자 고유율이에요? 네, 그렇죠. 저투자 고유율. 네. 몇 번만 만졌는데 확 틀려지죠? 모양이. 네. 네, 그게 이제 기술이에요. 쉽죠? 네. 네, 이렇게 잡고 가위를 들어서 이 끝에 이 튀어나온 것들을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네. 오. 그 플라스틱이 보이는 부분까지 쭉 머리 자르듯이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여기를 딱 이렇게 목을 딱 잡아요.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잡아서 위로 뽑아요. 네. 아, 네. 아, 네. 자, 그래가지고 휴재로 제작한 그게 여기가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새끼가 있는 저기 앞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시는 거예요. 자, 일단 고기만 꽂아놓으세요. 손으로 꽂으면 네. 이게 망가져요. 이쪽, 이쪽, 이쪽 보여요. 스테칼이에요. 네. 스테칼로 옆을 이렇게 잡는. 짠. 자, 했죠? 쪼임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저는 올라왔죠? 위로 올라와 있지. 아니,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현재. 아. 자, 그 다음에 스테칼로 이렇게, 네. 이걸 자꾸 이렇게 밀면서 넣어준다. 네, 넣어준다. 잘 들어가고 있는 게 네, 맞나요? 네, 됐어요, 됐어요. 네. 예, 그럼 이제 잘 된 거예요. 아, 힘들죠? 네. 네, 스승님이 좀 해줄게요, 일단. 네. 이거를 위로 힘을 주면서 밑으로 오, 부끄러워. 네, 밑으로 힘을 주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눌러준다. 자, 그럼 다 들어갔죠? 네. 네, 그럼 고양이 아주 좋아요. 됐죠. 그러면 이제 이름표를 달아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름표를 부자들의 이름표. 자, 그래갖고 이제 정면에다가 깊숙이 쏙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 짜잔. 예, 그렇게 넣으면 안 돼요. 아. 이렇게 잡아가지고. 너무 예쁘죠. 그렇게 한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받침대 만드신 거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앞에서 자랑을 딱. 해보시고. 자랑을 딱. 아, 좋아요. 자, 제 살칠돌에 다 봐주세요. 너무 예쁘죠?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이거 완성된 것만 보고 네. 해볼 거라고 생각 안 해봤거든요. 예예. 네, 그래서 해서 와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 꼭 한자 알아서 오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물 드려요. 네. 네. 네, 부학이에요. 아, 여기 와서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만든 화분에다가 심어서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네. 뭐 어디 뭐 읽고 있나요 혹시? 아니에요. 꽃집 읽고 있는 거예요. 네. 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